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11시 50분. 오늘 월요일이고요. 지금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오늘 점심은 미역국이랑 이거 계란 장조림에서 먹으려고요. 계란은 소금이랑 식초랑 넣고 삶았어요. 엄청 잘 까지는 중. 이제 이사하려고 하니까 오전에 국민은행 가서 은행 볼일도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편집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보내볼 생각입니다. 아, 배고파. 인스타그램에서 그 물 많이 없이 하는 장조림을 봤거든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걸로 해보려고요. 참치액도 맛있다 그래서 참치액도 사왔어요. 이거를 오늘 집밥은 미역국이랑 장조림이랑 김치랑 이렇게 먹을게요. 미역국 조미료 쏟아 부은 맛? 진짜 장조림 맛 난다. 저 비밀의 숲 정주행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파라까지 달려왔습니다. 쫀쨘쫀쨘. 탄산수 이마트에서 요거 샀어요. 초정 탄산수 큰 걸로 샀어요. 오늘 디저트는 요거 크림 브릴레랑 레드베리스 이렇게 먹을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푸딩이야, 푸딩. 경찰한테 말했다고 이 발표를 해버리든. 내 기자회견 때 발표할 성명서 준비하면 됩니다. 성명서를 내가요? 여러분, 저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요. 모색 도자기 공방 갔잖아요. 원래는 보름 정도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셔서 저희가 한 달 넘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날 만든 그릇들이 다 깨졌대요. 엄청 심하게 갈라져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것만 딱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흙 자체의 문제인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다른 클래스 만약에 들으면은 무료로 수강, 재수강을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거를 살짝 속상하네요. 오래 기다렸는데 좀 속상. 이제 저녁 먹을게요. 저녁은 계란 아보카도 밥. 지금 시간은 6시고요. 편집 조금 하다가 이제 밥 먹을게요. 이거 아보카도 반 개 남아있던 거. 이제 완전 잘 익어가지고 요거랑 같이 비벼 먹을게요. 짠! 잘 먹겠습니다. 아보카도가 몇 번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좀 부드럽고 담백한 느낌? 달짝지근한 소스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조림을 한 10분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겉이 되게 탱글탱글해져요. 맥반석 계란 먹는 그런 식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지난주에 못 썼던 소고기 사용해서 소고기 뭇국 만들어 볼게요. 물을 사온 거는 처음이거든요. 뭇국도 처음 만들어 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자르는 거지? 어떤 레시피를 참고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약간 고기가 덜 싱싱한 것 같죠? 지난주엔 되게 싱싱했는데.
스푼. 참치액 넣어줄게요. 반 스푼 정도. 오늘 점심은 소고기 뭇국이랑 두부 부침 했습니다. 이거 양념이 그 양배추 양념이랑 같은 거거든요. 양배추랑 두부 부침은 요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제가 물을 너무 도톰하게 썰어가지고 30분 넘게 끓였거든요? 다 익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큰집 가면 탕국 맨날 해주시는데 탕국 맨날 두 그릇씩 먹거든요? 탕국, 소고기 뭇국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집에서 해도 그만 나는데요? 맛있다. 여름방학 보면서 먹을게요. 무슨 너를 위해서 서리 태가를 넣었어. 가야. 들어간다 이거.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베이킹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거. 인스타 감성 레터링 케이크 요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잘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계량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닐라 엑스트랙 조금 넣어줄게요. 짠.
시트 완성됐어요. 다를 것도 없다. 에버라이싱부터 해볼게요. 핑크색으로 소색해볼게요. 이렇게 케이크 만들었습니다. 약간 그럴싸하죠, 여러분? 아, 옆에 그냥 하지 말걸. 너무 딱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인데요? 짠! 여러분, 설거지하고 올게요. 여러분, 지금 케이크 만들고 설거지하고 나니까 5시 반이거든요. 내일 집에 친구들 놀러 온다 해가지고 뭐 해줄까 하다가 오늘 한번 케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게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은 요거 먹을게요. 냉동실에 들어있던 앙버터.
다이어리 하나도 안 쓴 거 실화입니까? 다이어리 쓸 생각조차를 못했어요. 어? 국물 모자란다. 오늘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먹을게요. 어차피 국 먹기도 해야 되고 밥에 비해서 국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약간 죽같이 발음을 잘해야 돼. 죽같은 느낌으로 됐어요. 드디어 사과를 먹구나. 오늘도 밤에 편집 조금 하다가 자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커피 브이로그 되게 오랜만에 올렸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반겨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차근차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친구들 왔는데 이거 김밥 싸왔어요. 직접 쌌어? 응, 참치 마요랑 미쳤다. 그냥이랑 하나는 와사비 게맛살? 니 그래서 연락 안 됐나? 그리고 이건 친구 당은 장았지. 어제 당았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 그래서 챙겼어. 대박. 맛있다. 잘 먹게. 김동. 나 먹을 거야. 대박이다 진짜. 먹어봐. 맛있어. 이거 괜찮아. 참치 김밥. 기본. 지난번에 갔었던 월남 면반에서 주문했습니다. 분짜랑 쌀국수랑 볶음밥이랑 팟타이랑 이렇게 주문했어요. 짠. 근데 내가 겉에 테두리를 했거든? 응. 근데 겉에 테두리 살짝 망했어. 안 할 걸 그랬어. 봐주시죠. 놔둘 걸 밖에 버터라서. 오. 괜찮은데? 맛있다. 도자기 얘기해줘. 아, 도자기? 응. 짠. 왜? 도자기 안 왔어? 도자기 꽤 다 깨졌어. 그럼 선물 받았어. 이거는 친구가 씻어온 방울 토마토. 뽀또 맛이다, 뽀또. 여러분, 지금 시간은 6시 47분이고요. 이거 노른자 톡 터뜨려가지고 비벼 먹을게요. 피쉬 소스 샀던 거 있는데 그거 넣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잔뼈가 되게 많다. 됐어. 이것까지만 급하게 먹고 다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약간 북기차 이런 거 관심 생겨가지고 두 개 사봤는데 한번 꾸준히 마셔볼게요.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컵라떼 끓여왔어요. 이거 떡볶이거든요. 어제 친구들 놀러 온다고 복숭아 샀는데 두 개에 7,0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엄청 크고 단단해요. 막 달진 않은데 그래도 맛있더라고요.